치고 나오는데요. 포켓 쪽 끊어내는 노원. 지금 백패스가 애매했습니다. 정황 달려나왔고 넘어졌고 그대로 진행됩니다. 홍서윤이죠. 오른발로 홍서윤 깔끔하게 이번 경기 선제골을 기록합니다. 스코어 1-0. 탄월종이 앞서 나갑니다. 역시 이런 1-1 기회 침착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선수 단월중의 공격 에이스 홍서윤입니다. 그 이전에 정하은이 끝까지 백패스를 향해서 저돌적으로 압박을 들어갔던 것이 통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수비진들의 압박 가볍게 홍서윤이 벗겨내면서 깔끔한 마무리. 이렇게 승부의 균형이 드디어 무너졌습니다. 스코어 1-0. 경기 단월중이 리드를 가져갑니다. 단월중의 공격 오른발로 내준 것이 그대로 최민채에게 흐릅니다. 박살 쪽에서 오른발 마무리 수비 등졌고요. 다시 한번 세컨볼 오른발로 깔끔하게 밀어넣습니다. 신지윤의 추가골. 문전 앞에서 최민채의 연이은 슈팅 시도 결국 흘러나온 세컨볼 신지윤이 책임져 줍니다. 첫 번째 슈팅은 수비에게 가로막혔고 두 번째에서는 슈팅을 시도하려다가 옆에 있었던 신지윤을 너무나 잘 바라봤네요. 아, 최민채의 이타적인 플레이 그리고 신지윤의 빈 문전으로의 깔끔한 마무리까지 이제 스코어는 2-0. 경기 단월중이 두 점차 리드까지 만들어냈습니다.